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날, 영조는 급작스레 창덕궁의 행차에 첫왕비 정성왕후의 혼전에 무언가를 고합니다. 그리고 세자를 불러 꾸르앉힌 채 말했습니다. 종들도 신의 말씀을 들었는가? 돌아가신 정성왕후의 훈령이 과인에 이르기를 별난이 호흡 사이에 있다고 했다. 군사들은 칼을 빼들고 휘영전문을 네 겹 다섯 겹으로 굳게 막고 군성을 호위토록 하라! 뜻밖에도 영모가 있다며 궁성을 후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영주의 입에선 청천벽력 같은 하명이 떨어집니다. 세자에게는 죽을 죄가 있노라.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아마마마, 동촉하시옵소서. 소자의 죄는 많을 것이오나 다만 죽을 죄인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그 죄를 네가 어찌 알지 못한다 하느냐? 지금 당장 자진 어렵다! 아바마마, 어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사옵니까? 제자야, 동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모두 내쫓으라! 나가지 않는 자는 파직시키라! 네 죄는 네가 잘 알려니와 자식으로서 아비를 죽이고 신하로서 임금을 해하려는 자를 무엇이로 하더냐? 넌 오늘만 지나면 지방으로 달아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애비를 해하려는 흉악한 음모를 내가 알고 있느니! 아바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오리까? 소자에게 과연 죽을 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오나 전하께서 죽으라니 마땅히 죽겠사옵니다! 사도세자는 자결을 기도하고 세자궁의 관원들은 달려와 말리기를 여러 차례. 마침내 영조는 세자를 폐해서 서인으로 한다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종묘와 사직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일. 이제 세자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삼노라. 그 후 세자가 있는 휘령전 앞들에는 그 문제의 뒤주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세자가 뒤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실록과 이 밖의 기록에도 공통된 부분입니다. 이날 영조는 내일이면 세자가 지방에서 군사를 끌고 와 자신을 해하려는 흉악한 설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의 고변을 곧이 곧대로 들은 듯합니다. 영조는 분명 사도세자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신하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이모일기와 흑마유사 등 목격자들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자가 뒤주에 들어가기 직전 대신들은 어명에 따라서 휘령전 문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 대신들은 어째 세자 저하의 곤경을 보고만 계시옵니까? 나라의 종사가 위태롭사옵니다. 그러면 가로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들어간단 말인가? 나 같은 이도 들어가는데 영상께서는 어찌 못 들어간다 하옵니까? 마땅히 상감께 알리고 들어가리다. 한림, 임덕재와 윤숙 등이 세자의 죽음을 막아달라고 대신들을 설득했지만 대신들은 음명을 빙자해 그저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뒤지에 갇히던 그날 현장에 있었던 대신들은 세자의 장인인 좌회정 홍봉안과 영의정 신만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자가 뒤지에 갇히는 순간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뒤주라는 상상도 못할 형구를 생각했는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세자궁의 관원 권정침과 그 동생이 기록해놓은 한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은 바로 포도대장 구선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들어온 것이 바로 뒤주였습니다. 바느질자로 넓이와 높이가 석자 반 정도 되는 뒤주입니다. 왜 하필이면 뒤주였을까요? 그 광기를 당시 속신으로는 아마 그 왕세자 정도의 광기가 퍼져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미신적인 게 있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완전히 그 박스, 상자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폐해서 처분하지 않았나. 세자는 스스로 뒤주 속으로 들어가라. 나서 들어가지 못할까? 드디어 세자는 뒤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자가 뒤주에 갇힌 날은 1762년 윤 5월 13일. 양력으로는 7월경으로 마침 폭염에 전국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여드레가 지나고 1762년 윤 5월 21일 새벽 마침내 사도세자의 죽음이 선포됐습니다. 28의 한창 나이, 대리청정을 맡은 지 1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